내가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좀 받기도 해. 그게 뭘까? 무조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하긴 해야 돼. 지갑에 손은 되는데 액수만 보고 다시 놓나. 훔쳐가진 않아. 그냥 아, 이 사람 얼마 갖고 다니지? 이러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아니. 그래. 뺀 거에만 희열을 느껴. 그리고 다시 놓나. 그렇지. 아, 빼는 아니야. 과정만. 아니야. 정답. 촬영하기 전에 인별그램에 항상 촬영 시작합니다라는 걸 올려야 돼. 아니야. 그리고 그 촬영하는 드라마든 영화든 결말을 꼭 같이 올려.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니야. 힌트 하나만. 힌트 줄까? 이거를 해야 발음이 좀 잘 돼. 아, 창문 열고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야, 그러면서 종욱이가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같이 했어. 바로 만져. 그럴 사람 아니야. 간장, 공장, 공장장은 발음 좋다. 그거를 하고 들어가. 경찰청 창살, 쇠창살. 이걸 해서 어떤 오해를 받는다는 거지? 이걸 하면 좀 날라리 같이. 날라리? 정답! 껌을 씹는구나. 껌을 씹는 발음이 좋아. 껌이랑 발음이랑 관계가 있어. 내가 좀 입이 잘 말라. 그래서 약간 좀 입 안이 조금 촉촉해야 이게 발음이 잘 되잖아. 진짜 딱 슛 들어가기 직전에 뵀거든. 현장에서 보면 늘 입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껌을 씹거나 뭘 먹는 거야.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상해 보여. 맞아. 그치. 그러니까 오해하겠네. 이러니까. 근데 또 귀엽기도 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어, 그럼? 예를 들어 드라마 촬영장 같은 데는 메이킹 카메라 같은 걸 찍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계속 찍고 있는데 내가 계속 껌을 씹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좀 약간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해. 그래, 껌 씹는 거? 그래서 이제 짝다리 짚고 껌을 이렇게 씹고 있으니까 이거 메이킹을 뭐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너무 불량스러워서. 불량스러워 보여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거쳐봤어. 뭐 사탕부터 뭐.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약도 처방 받아봤는데 가장 최적화된 게 껌이었어.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자세 아니야? 배우로서 그럼,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을 최선을 다하려고 촉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껌 씹지 말고 같이 나오는 배우를 씹어봐. 그래. 아주 촉촉해질 거다 입안이 그냥. 근데 이거 그게 루틴이나 징크스는 하다가 안 해버리면 자기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맞아. 못하겠더라고. 누난 징크스 같은 거 없어? 루틴. 징크스? 나는 근데 꼭 밀크티를 한 잔씩 마셔. 그러면 그게 루틴이. 아침에. 그게 루틴이. 아침,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정아, 그 밀크티 나 매일 마시 봤거든? 그 살 은근히 엄청 찌지 않대? 네가 근데 왜 밀크티 마시는데? 왜 껴? 아침에 도대체 몇 잔 마시는 거야? 14잔 마셨다, 왜 하는 거야? 너는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뭘? 안 하는 거 빼고 다 마시고. 밀크티. 야, 내가 밀크티 마시는데 왜 그래? 자, 우리 퀴즈 불러가자. 얘들아, 안녕. 선배, 근데 오늘은 왜 짝꿍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맞아. 종욱이 그리고 혜선이를 위해 특별히 팀전으로 우리 신의 장학 퀴즈를 준비했다. 자, 팀을 먼저 한번 소개해볼게. 자, 팀은 관록의 베테랑 팀은 우리 종욱, 그리고 호동, 장훈, 영철, 상민이가 한 팀이고 우리 혜선 팀은 태기의 열정팀, 그렇지. 혜선이, 그리고 수근이, 희철이, 경훈이, 그리고 한 자리가 비잖아. 네. 그래서 내가 성규? 오늘 그럴 줄 알고 깍두기를 한 명 준비했지. 자, 깍두기 들어와! 누구야? 천호진 선배님 오는 거 아니야? 개편한다 알아두니. 천호진 선배님 오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실에만 있는 세훈이가 드디어 아는 형님의 출근했다. 아, 출근이네. 입학했다. 세훈아서 화이팅. 니킬 천호진. 가볍게 한번 봐줘. 기타 진짜 잘 쳐. 기타. 오. 와. 와. 야, 미야비티. 와. 야. 야, 근데 너무 카피추 같아. 수근아. 레벨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수진이는. 아, 기타 진짜 잘 쳐. 동선배, 근데. 나이별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 네 명이 관로 한 팀이 우리 올드보이야? 아니 우리 넷이 한 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수근아, 네 이제 4대4 하면은 네 영봉이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예. 나도 아까 놀랐어요. 와이비야. 네, 제가 우리 교실에서는 영봉이로 와요. 그러네, 영봉이네. 우리 수근이가 영봉이야. 색깔 피에 꽂아들. 앉아. 자,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 신의 장학 퀴즈 뭐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과목은 바로 연기하기 되겠어. 몸으로 말해요. 자, 각 팀에 연기라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종욱이와 혜선이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종욱이와 혜선이에게 제시어를 보여주면 두 사람은 그걸 몸으로 연기해야 하는데 제시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속담도 있고 드라마 제목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정도는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은 절대 소리를 내잖아. 아, 안 돼, 안 돼. 몸으로만 해야 돼. 이때 중요한 건 같은 팀이 맞추면 20점. 다른 팀이 맞추면 10점을 줄 거야. 네. 자, 그리고 모두가 고대하는 우승팀의 간식이 준비되어 있지. 간식은 바로 쫄깃쫄깃하고 쫄면. 달콤달콤한 지포구이 같습니다. 자, 가볼게. 첫 번째 속담. 자, 준비. 자, 시작. 정확하다. 와. 다시, 다시. 밥. 수근이! 다 된 밥을 재뿌리기! 정답! 컴온!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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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기팀 진짜. 우리가 이박스라고. 아, 역시. 오케이. 너무 정확했어. 종이 앉아주고. 역시. 자, 첫 번째는 혜선이가 할 거야. 자, 드라마 되겠어, 드라마. 드라마 몰라. 드라마. 자, 자, 문제 나갑니다. 개만득대 시간! 드라마 딱 일로. 아니, 세훈이도 누리라고 그랬어. 세훈 정답 알았어? 난 다른 거였어. 뭐였어? 여우 각시별. 이야. 열정이 뭐, 어? 잠깐만. 종이 포기한 거 같아. 근데 관록풍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 아리아리 한번 할까? 아리아리. 아리아리가 화이팅의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야. 맞아. 우리 좀 화이팅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리아리 이렇게. 아리아리. 하나, 둘, 셋. 아리아리! 둘, 셋. 아리아리! 자, 좋았어. 자, 자, 이번에는 영화로 할게. 영화. 어, 영화, 자, 영화 자신 있어. 자, 요거야. 아, 요거 어려울 수 있어. 자, 준비. 시작. 어? 기생충. 정답. 와, 뭐야? 기생충. 아니, 이 타이밍에 기생충이 문제로 나오지 않겠어? 자, 이번엔 속담 되겠어. 자, 속담. 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 이야. 자라 보고, 자라 보고 놀란다. 어, 여기서 알았어야지. 이건 소뚜껑을 얘기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자라였어? 자, 이렇게 되면 관록대 패기 30대 30으로 동점입니다. 자, 드라마야, 드라마. 자, 드라마 보여줄게, 요거. 아, 야, 되게 빨라져. 자, 준비! 시작! 오! 오! 허담! 허담! 에이, 진짜! 병훈이! 무대 누르셔야지. 제빵한 김탁구! 정답! 좋았어. 자, 계속 이어갈게. 자, 영화로 갈게. 자, 시작! 똥개! 아니야! 야, 그래, 너 오늘 똥 한 번 했다. 그렇지, 그렇지. 했다.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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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써니! 아니야! 아리아리 형 때문에 우리도 올드팀
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뺏어온 거지. 갑자기. 우와, 이게 신은경 누나, 친언니로 이은경 누나가 역할이었어. 그리고 박상면 형이 이제 남편 역할.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 백사 가그라다 마시고 놀래서 마시고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박사예요? 뭐예요?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취업 상담실이랑 다르지 너무 달라요 자 이번에는 다시 속담으로 갈게 자 속담이야 자, 시작! 자, 정답은? 자, 정답은? 집에서 쓰는 바가지 바뀌었던 바가지다! 자, 정답! 집에서 쓰는 바가지, 그러니까. 자, 이번엔 드라마로 한번 가볼게. 시작! 그렇지. 오! 정답은? 별은 내 가슴에. 아니야! 사랑을 그저 품어요. 아니야! 자, 조금 더 봐봐. 뭘 표현하는 건지. 처음에 표현하는 게 중요해. 오라라라라라라라. 사랑이 꽃피는 나무. 아니야! 오! 희철이! 희철이! 우리 희철이! 희철이! 너 굴대 굴러온 당신! 드라마예요. 지금 너무 올드팀만 위해서 문제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그거 다 알아야죠. 세훈아, 너 몇 년생이야? 97년생. 이거 91년도에 나온 드라마야, 모를 거야. 명작은 찾아봐야죠. 그럼 찾아봐야지. 거의,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방송 나가고 있어요. 테이블에서. 지금 지포 굽기 시작하나 보다. 아, 아 냄새 나요. 지포 냄새가. 좋아, 좋아. 바삭바삭하게. 그러면. 수훈아 어때? 힘들어. 라스트 한 문제 내야지. 힘들어. 혜선이하고 종욱이하고 가위바위보를 해. 네. 그렇지. 그래서 이긴 사람이 문제를 내는 거야. 아, 뭐 그래서 맞춘 팀이 승리? 오케이. 좋아. 그렇지 뭐. 그렇지. 자, 우리 두 사람의 가위바위보. 야, 근데 이렇게까지 박빙인 적이 있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속담. 자, 영화로 갈게. 어, 영화. 자. 자, 준비! 시작! 그렇지! 오! 태훈이! 오! 태훈이! 오! 태훈이! 분노의 질주. 정답! 아, 대박! 야, 대박! 와, 대박! 야, 대박! 영화, 와, 시리즈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노의 질주 태훈이가. 잠깐만 어? 여기는 근데 초대돼서 온 사람인데 우리 팀 이틀 사장은 우리 사장은 서정호 뭐야 서정호 서장훈 여사 사장은 여사 사장은 이분이 서장미야 와 원래 아니 원래 벌써 봤다 그 사람인데 야 원래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주인공이 되듯이 그 사람 헤디 팀이 세훈이의 정답으로 진포를 자, 지포의 마요네즈. 야, 이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겨울에 시간이 딱 정확하게 나를 맞아. 아, 이게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아, 저기에 간장 살짝 넣고. 야, 지포 맛있네. 태훈아, 이제 하나 했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야. 좋았어, 다음은 바로 순발력 하게 돼 있어. 줄줄이 마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내는 문제를 잘 듣고 자신 있는 팀은 버저를 누른 후 한 명씩 줄줄이 답을 하면 되는데 전원이 다 맞춰야 당연히 통과고 이번 과목의 승리한 팀에게 줄 간식은 달콤함과 고소함을 품은 환상의 맛 고구마 치즈 스틱 고구마 치즈 뭐? 고구마 치즈 스틱. 아, 너무 안 좋아해. 아니, 저기 너무 옛날 사람이야. 고구마 치즈 뭐요? 고구마 치즈 스틱. 그냥 고구마만 주세요, 우리는. 그냥 고구마 주면 안 돼요? 지포 주면 안 돼요? 나는 고구마에다가 치즈 빼고 그냥 김치 하나 줘, 김치에다가. 나도 고구마에 김치가 좋아. 자, 알겠어. 일단은 한번 풀어보자고.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면 아마 다른 느낌을 알 거야. 자, 관록대 패기팀 줄줄이 말해요. 첫 번째. 문제! 천천히 할게. 요즘 인터넷만 열면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 봉준호 감독 영화 말하기. 자. 기생충. 그리고 사례대 추아. 그리고 마더. 그리고 마더. 자, 기회 넘어갔고. 자, 수군. 자, 수군. 마더. 하나. 사례대 추아. 오케이. 플란다스의 개. 그리고 기생충. 괴물. 앞에서 플란다스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내가 플란다스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설국열차도 있고 설국열차도 있고 옥자도 있고 맞네. 옥자도 있고 설국열차도 있고 옥자도 있고 엄청 많아. 생각이 안 났어. 자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우리가 이기하다. 아리아리. 자 두 번째 문제 줄게. 이번에는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 다섯 글자 예능 프로그램 이름 말하기. 와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미디어 스타. 그렇지. 하나 둘 세 번째 셈 네. 안 했어? 상이라면 안 돼. 상이라 상이 안 해요. 상이를 왜 너 상이 안 했어. 무슨 상이를 안 했어. 실패. 하나 둘 우동과 바다. 우동과 바다. 좋아한다.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비디오 스타. 그렇지. 하나 둘 우리 동네의 채널 땡. 다섯 글자. 자 상이라면 자 정우 비디오 스타. 그렇지. 아이 컨택트. 그렇지? 나 혼자 산다? 연애의 참견. 감사합니다. 예스! 연애의 참견.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이크택트.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좋았어. 자 이렇게 되면 10대 10 동점이고 계속 이어가 볼게. 다음은 스포츠가 주제인 영화 말하기. 수군. 하나. 국가대표. 그렇지. 영화야. 우생순. 자, 국가대표. 그리고 우생순. 우생순. 우생순 하면 안 돼. 플랩을 해줘야 돼. 자. 우리들의 생애 때. 하나, 둘, 셋. 플러리. 못 따라도 더? 플러리, 플러리. 복슬레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 오케이, 개취. 틀렸어, 틀렸어. 플란다스에게? 됐다, 됐다. 야, 하던 거 해, 왜? 아니, 국가대표 될 거야. 아, 그럼. 야, 두 개를 바꿔줬잖아. 왜 바꿔? 아니, 형, 자, 됐어. 자, 됐어. 자, 정우. 시작. 국가대표. 그리고, 말았다. 머니볼.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블라인드 사이드. 정답! 그래. 아니, 아니. 스포츠 영화 진짜 몰라. 자, 자, 이번에 주제는. 세 글자 끝말잇기가 되겠는데. 세 글자? 내가 부전을 누를 때마다 제시어를 줄 거야. 예를 들면 내 이름 본명 신동희 주면 희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세 글자 끝말잇기. 세 글자. 이건 강호동이 너무 유리해. 세 글자 끝말잇기. 자, 출신이잖아. 갈게. 자, 누가, 자, 누가 먼저 할지는 부전으로 시작할게. 하나, 둘, 셋. 자, 제시어는 강아지. 시작. 하나. 지르택. 지르택. 자주 먹어요. 자주 먹어요. 같이 먹을 때 됐지. 알레르기에? 정우가 너무 브랜드라. 맞아, 맞아. 아, 자주 먹어요. 너무 대단하다. 형장님은 대박인데. 몰랐잖아. 몰랐잖아. 지루박 이건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한번 제일 더져요. 아니, 그래도. 얘를 처음 나오셔서. 이게 틀린 거냐고, 맞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브랜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래 퀴즈는 틀렸지만 우리 광고주들한테 어필은 했잖아.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발로팀 다른 거 주니까 괜찮아. 자 떡볶이 하나 둘 셋 땡. 아 시간이 왜 예능에 안 나오시는 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살짝 말해 좀 따라. 어떻게 나한테 하듯이 아니. 아, 선배한테 예라고 그러고 막 난리 났어. 장쌤. 선배 잘해요. 야, 나 자리 뺏겼어. 저기 미리 옮기셨어야지요. 야, 나 예능 잘 안 나오는데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내잖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좋았어.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 제시어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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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하나 둘 셋. 개나리 하나 둘 셋. 이발소 하나 둘 셋. 소나무 하나 둘 셋. 무릎팍 하나 둘 셋. 무릎팍 하나 둘 셋. 팍팍
살! 야, 그게 뭐야? 야, 그게 뭐야? 야, 우리 팀을 공격을 해, 왜? 야, 무릎팍이 어딨어? 우리 팀 공격했어요. 야, 팍은 뭐해? 팍 어딜까? 무릎팍 했으면 강호동 해야지. 그래야 팍상, 팍상한 있다, 팍상한. 자, 제시야, 이번엔. 노가리! 하나, 둘, 셋! 이삿짐! 형아, 여기 인정할게. 하나, 둘, 셋! 짐따발! 짐따발이야? 짐따발이 뭐야? 짐따발, 따발! 짐따발로 있다고! 짐따발이지, 짐따발이 어딨어요? 찾아주세요. 짐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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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발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걸 진짜 몰랐는데 너무 신나지 않아요? 짐따발이 한 게 있어. 아, 이 자리가 쉽지 않네.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와, 진짜 궁금다. 이 자리가 쉽지가 않네. 자리 또 바뀌었어. 이게 딱 일을. 이 자리가 쉽지가 않아. 그래, 일본이 잘 던져줘야 돼. 자, 가볼게. 자, 패기팀. 미용실. 하나, 둘, 셋. 실장님. 하나, 둘, 어려워, 셋. 어려워, 어려워. 임꺽정. 임꺽정. 임꺽정은. 연예인 네. 같은 그런 임꺽정 사람 이름 아니래. 임꺽정이 사람 이름이 아니면 뭐야? 아니 아니 사람 이름인데 그런 단어가 아니지. 네. 사실 실장님도 안 되는데 실장님부터 안 되는데. 궁금하다.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이기가 있어 어렵다. 세상에. 아 이름도 차고만 해봐 김빵맹이를 배정민이라고 하니까. 김빵맹이를 배정민이를 배정민 때린다고. 아 내가 이겼잖아. 배정민이 때린다고 알았어. 자 가볼게. 파이팅. 누구 끝내자. 장독대. 우와. 하나, 둘, 셋. 대가리. 하나, 둘, 셋. 미발관. 하나, 둘, 셋. 관찰소. 오. 하나, 둘, 셋. 소장님. 안 된다. 님 안 된다. 아, 실장님. 실장님 안 된다고. 뭐야? 실장님 안 된다. 실장님은 안 된다. 실장님은 안 된대서. 아니, 그렇게. 표현이야. 대장님도 안 되네. 맞아. 그렇지. 대장님도 안 되네. 위에 님자를 붙이는 건 그냥 앞에 대장이란 단어에다 님자를 붙이는 건 안 되는 거야. 임금님도 안 돼요. 가면 되잖아. 근데 임금님은 되지 않아요? 임금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럼 대통령도 안 돼. 그러면 임금 이렇게 불러? 야, 그러면 임금 이러면 뭐라고 그런 거야? 임금아! 자, 패기팀. 라디오. 하나, 둘, 셋. 오디오. 하나, 둘, 셋. 오렌지. 하나, 둘, 셋. 지렁이. 하나, 둘, 셋. 이발소. 하나, 둘, 셋. 소장관. 뭐야? 소장.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소장님 하자. 진짜 마지막 기회. 이게 안 되죠. 자, 문제 갈게. 라이터. 하나, 둘, 셋. 트러블. 어? 트러블. 삼행시 나갈 거 있겠나? 삼행시 누가 삼행시 하고 있어? 삼행시 끝말잇기. 자, 더! 삼행시 더! 돌아버려, 돌아버려.